교회에 부흥을 원하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몰라서 부흥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천 안 해서 부흥 안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의 비결은요, 예, 원불교 버리고 교회 삼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미 제가 이야기 전한 적이 있죠. 원불교는 자, 원 불 교, 예, 원불교를 버리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리고 교회 삼사 운동인데, 삼사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겠지만 젊고 유능한 좀 목사님 오실 텐데, 어떻든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복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 천국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정 천국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원하시는 분들 아멘. 이 시간에는 가정 천국을 이루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자, 가정 천국 이루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불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삼사를 행하는 겁니다. 원래 사사인데 자녀 사랑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부모가 낳았으니까 절로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그는 빼고 삼사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삼사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삼사 운동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삼사가 뭔지 알기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은 뭐 이것도 운동이고 여러 가지 운동이지만은 또 운동의 다른 다양한 뜻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겁니다.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그게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선거운동, 누굴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하지요. 마찬가지로 가정 3사 운동은 알 뿐만 아니라 이 3사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 3사 운동. 가정 3사 운동. 예.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죠? 네. 자, 가정 3사 운동. 첫 번째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은 네. 부모 사랑 운동입니다. 부모 사랑은 부모 공경이고 부모 효도지요. 이걸 하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면 성경 제일 끝 뒷면만 뚜껑만 열면은 이곳에 십계명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뽑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랑의 계명 중 첫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 이것을 첫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첫 계명이 아니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약속인 첫 계명이냐면은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아라 열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제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 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주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모 공경,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공경하고 효도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근본인데 한 근본은 부모요, 한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근본 중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근본 중의 근본인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근본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면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 인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갈등들이 오느냐 하면 부모 공경 문제로 오는 겁니다. 특히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부모를 공경하면 결국은 대부분 가정이 이런저런 여건 속에서도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많은 갈등이 거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면은 예, 가족 전도는 절로 되고 인민족 전도도 절로 될 줄 압니다. 인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도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를 예수 믿게 하면은 나중에는 다 이 나라가 복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빠른 길은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만 진심으로 하게 되면은 인민족의 구원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죽고 난년 후에 제사법 얻어먹을지 안 얻어먹을지는 그는 죽어봐야 알겠고 설사 못 얻어먹다 할지라도 살아서 잘해주는 교회 가고 싶다. 너희들도 교회 가자. 나도 교회 가마. 이러실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세상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중심으로 부모만 공경하면 인민족의 복음화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풍조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도 그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알기만 알지 말고 아는 대로 행하여 부모 공경하시고 공경하여 다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또 복을 준다고 했는데 평안의 복도 있고요, 장수의 복도 누립니다. 부모 공경하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신 건강, 육체 건강, 영적 건강에 다 좋아서 영육 간에 복 잘 되고 장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복,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성종 임금이 이제 미행을 나왔습니다. 평복을 갈아입고 암행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느 곳으로 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살 보니까 방 안에 노인이 한 사람 앉아 있고
그리고 남자 하나가 노래방 춤을 추고 그리고 또 여자 하나가 여성복을 하고 그 앞에 춤을 춘다 그랬지. 그리고 노인 앞에 이 밥과 술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표정이 기쁘질 않아요. 야, 이상하다. 하도 궁금해가지고 문틈으로 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딱 끝쳤어요. 누시오? 나 문 안에 사는 이동지요. 사대문 안에 산다는 소리겠지요. 그 이시조선이 이시합니까? 나 이동지요. 그래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이 광경은 이해가 안 되네요.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인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그 상기가 아직 끝이 나기 전인데 아버지가 생신을 맞았어요. 집이 가난해서 뭐 생신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서 그 생상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위로한다고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분은 아들의 며느리 효성이 지극하지만은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이 모습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감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왕이 가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효자한테 무슨 복을 주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그 상기가 끝나고 난 연후에 과거령을 내렸습니다. 과거 보는 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아들에게 과거 보도록 한 거예요. 그때 과거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예, 그 간단합니다. 그때 자기 본 그대로입니다. 상주는 노래하고 여성은 춤추고 노인은 탄식한다. 이걸 써놓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왕하고 그 집, 그 아들과 그 집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복 주려고 왕이 일부러 과거를 내리고 그 문제를 낸 거예요. 사람 왕도 그 효심이 지극할 때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은 복을 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 공계를 그토록 명하시고 그리고 생사복에 근원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준다고 그도 약속도 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넘치는 복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 공경하다가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에서도 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3.4운동 두 번째 운동 뭐냐? 부부사랑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까지 만든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 보면은 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요. 서로 그래서 돕고 살도록 여자를 만들어서 가진 울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 이루도록 그래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결혼하고 한 몸 이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 이루고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딱을 지어 살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남자, 여자들이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대요. 자기 생각, 자기 편한 건 있지만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 구족받기 싫다 하는 말이 될 수 있지는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기준과 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나는 좋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면에서 대항입니다. 나 뜻대로 살겠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옳지 못한 겁니다. 이 죄입니다. 죄. 결혼 안 한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 것을 굳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 외에 하나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죄다 그지. 죄가 뭡니까? 살해하지 말아라. 근데 살은 하면 죄고요. 주를 그러고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해라 하는데 안 하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풍조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한 대로 결혼하면 하나님 보시도 좋고요. 또 서로 도움에 필요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의도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자녀 생깁니까? 편리하다고 결혼을 지금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구족받기 싫다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젊을 때야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나이 많아지게 되면 혼자서 고독사는 사람이 부지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오게 될 겁니다. 좀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가 되면 다 결혼하시고 결혼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눈높이 좀 낮추고 나이 자기 나이 들어가면서 갚들어준 줄 모르고 예 전부 다 젊은 사람과 이쁜 사람만 찾고 돈 많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의도대로 다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지요. 그래서 그런 거는 놔두고 저는 성경에 있는 부부 사랑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 도리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라. 그리고 남편이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주장하게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주장하게 하라고. 그리고 분망하지 말아라고. 어떤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잠시 분방할 수 있어도 얼른 다시 합하라.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르기 아빠 엄마 있는 거 성서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막이 틈타기 쉬워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집에 살고 한 방 쓰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가 각 방 쓰는 이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부부들이 같은 방을 써야지 기분 난 나쁘다고 이런 싸웠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존심 싸움한다고 각 방 따로 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귀가 틈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방하면 문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분방하는데 몇 개월, 몇 년을 분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한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예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인데 나이가 좀 드니까 아내가 가까이 오는 걸 자꾸 싫어하는 겁니다. 귀찮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는 남자로서의 구실도 하고 뭔가 좀 그럴 힘이 아직도 있고 그런 의욕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아내가 자꾸 그냥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주체 못해가지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성조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돈 날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모하지 말아라 겁니다. 마귀 틈따지 가지 말아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주의하지 말고 아내가 조용하고 남편 조용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다하고 분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정말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늘 제가 주례 살 때마다 쓰는 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요. 읽어보고 큰 소리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하나님께서 가르친 부부 사랑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아서 남편도 복종해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여성 상위 시대에 이 말이 기분 나쁘다고 이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 신학자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 시대 뒤틀린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름 일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필요 없다고 시대 뒤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서 질서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정해준 질서가 남편 머리라는 겁니다. 그걸 아내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자존심 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편에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존심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오직 아내 사랑해. 오직 아내 사랑해. 아내는 남편의 권위 인정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면 아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왜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당신 왜 복종 안 하는 거냐? 이것은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내 보고 그렇게 말한 것도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할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목숨 바쳐 살았는데 당신 왜 그 사랑하지 않아? 그것도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의무를 행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목숨 바쳐 사랑하든 하지 않든 그런 남편의 몫이고
나는 아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내 몫이다. 내 몫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그건 아내 몫이고 나는 목숨 바쳐 아내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사를 이루어지며 멋진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0살 난 농부가 상처를 하고 결혼을 해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는 날 이 아내가 보석상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그러는 겁니다.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저렇게 저 목걸이 참 비싸겠지요? 그래도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누가 사가는 사람 있기에 진열했겠지요?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 표정, 눈길, 말 속에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그 진주 목걸이를 갖기를 그토록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난한 농부라 사줄 엄두도 못 내고 아내도 재혼한 아내도 남편 사달라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서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60세가 됐는데 하도 고생 많이 해서 70세로 보여요. 그리고 아내는 중병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만 당신 아내는 6개월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결혼 10주년이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남편은 자기 결혼을 주례했던 목사님을 10주년 때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식사를 같이 하고 난년 후에 목사님 앞에서 아내 보고 여보 눈 좀 감아봐. 아내가 눈을 감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지지직지 하더니 뭘 끄집어내가지고 아내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눈 떠봐. 아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진주 목걸이에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겼어? 남편이 돈 없다는 걸 자기 아는데 이 훔쳐온 게 아닌가 어떻게 생긴가 그래서 놀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결혼했을 때 당신이 이 진주 목걸이를 갖기를 그토록 원한 것을 내가 알고는 지난 10년 동안 나는 담배도 끊었고 맥주도 끊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울 때 콜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열심히 벌어서 푼돈을 끊임없이 저축했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 목걸이를 살 돈이 되어서 오늘 당신이 갖고 싶은 목걸이를 사서 선물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다른 말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리고는 병약한 아내의 무릎에 그 덩직한 남편이 머리를 파묻고는 함께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포트 목사님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다 알리기 시작해서 저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찡한 사랑입니까? 하나님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 이벤트 감동을 주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점수가 적어요.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존경하며 삽시다. 서로 세워드리며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마음대로 사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소.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면 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살아. 헤어지는 것이 훨씬 편해. 내 행복이 좋아.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이분하고 사는 것이 감사해.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늘 생각하셔서
끝까지 부부 사랑하면서 살아 가정 천국 이루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멋진 부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3사 운동 세 번째는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 우애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학교에 학생들이 전학을 왔어요. 선생님이 이 학적부를 딱 받아보니까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조일래고 하나는 조정래요. 그런데다가 옷도 같은 옷을 입어. 같은 학년이요. 같이 전학 왔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첫눈에 아 쌍둥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쌍둥이니?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사촌이니? 물었어요. 아니에요. 왜 사촌이냐 물었냐면은 학점을 보니까 쌍둥이 아니라는 소리 듣고 보니까 6개월 생일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냐 물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형제예요 그럽니다. 야 형제면 어떻게 6개월 차야. 이거 뭐 기록이 잘 못된 것 같으니까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의 생년을 정확하게 기록해 달라고 해라. 그래서 내일 가져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형제인데요. 6개월 차입니다. 한 우리 중에 하나는 입양됐어요. 근데 누가 입양된 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부모가 사려 깊은 부모가 두 자녀가 누가 입양된지를 알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우쭐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형제 우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는 일체 한 사람이 입양됐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누가 입양된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가 지혜롭고 사려 깊은 부모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두 형제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형제 우애를 가르칩니다. 특히 요한 1서 가서 보면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형제 사랑은 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도 아버지로 부르고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친형제는 더더구나 사랑해야죠. 말해 뭐합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 언제입니까? 자녀끼리 싸울 때, 시기하고 질투할 때 제일 가슴 아프고 언제 부모님 가장 기쁩니까? 자녀끼리 서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살 때 제일 기쁜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란 예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야곱 열두 아들인데 열한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 보고한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일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곡식 좀 구해라고 보냅니다. 열 형제가 다 갔어요. 구하러 왔는데 그때 이 팔려가던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형제들은 총리 앞에 감히 얼굴도 고개도 못 들죠. 들었다 할지라도 동생을 닮았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팔아 넘긴 자가 총리가 됐다고 상상 못하는 거죠. 저번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눈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년 후에 요셉이 행들부 그렸지요.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과 가족들을 다 굶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있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다 책임지리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같이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먼저 죽습니다. 죽고 나서 형제들이 또 고민이에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 동생이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 틀림없이 원수 갚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몰려와서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이릅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요셉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가치에서 사랑하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지, 저 못된 놈을 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했겠습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못된 자는 형들인데 그러나 그는 그렇다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렸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지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봅시다.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이킨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목사고 그리고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 가운데 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는 사망 가운데 가는 거다. 직분이 연조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건데 참 믿음은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따지지 않고 여건 따지지 않냐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생명에 가한다. 사라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지금도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래 살인한 자와 같다.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살인한 자가 살인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지금도 살인하고 있는 자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성경은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형제 사랑을 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가문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 두 아들이 1950년 10월 20일 여순 공산 반란 사건 때 잡힌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놈들이지? 예, 우린 예수 믿는 자입니다. 네 애비 어미도 예수 믿는 놈이지? 예,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너희들은 학교에서 언제나 공산주의를 나쁘다고 비난했다지? 예, 나쁜 것을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나쁩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버리면 살려줄 터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지 어디 믿어서 잘 살아보자 하고는 그 재판장이 인민재판에 둘러싸고 있는 인민들에게 묻습니다. 이놈들의 죄를 변호할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온 학생 브라키들이 자꾸 고소합니다. 그 소리 듣고 사형에 처한다. 누가 먼저 죽을 테냐? 그럽니다. 그때 옆에 이때까지 광경을 지켜보고 듣고 있던 동생 동시가 그럽니다. 예, 형은 우리 집안의 장자입니다. 집안 이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형은 살려주길 바랍니다. 그때 형 동인이가 나서면서 손을 막으면서 안돼 무슨 말하는 거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아우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두 형제를 대표하여 형 되는 제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아우는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것이 얄미워서 그 공산 죄자들은 두 형제를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동인 동신 두 형제는 아름다운 곳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었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바쳐서 형제를 사랑했으니 일찍 떠난 건 아깝지만 얼마나 멋지게 생활을 떠났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죽는 건데 우리도 이 땅 살 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부모님 기쁨도 되고 그리고 한나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예 하나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덕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불쌍히 이름 망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넓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았어. 참으로 멋지게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람의 살기로 결단할 분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아니 사랑해 살 줄 알지만은 아니 형이 잘해야지 동생이 잘해야지 못된 짓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것은 불신자하는 소리고 믿음의 사람은 요셉을 닮아서 그렇게 사람을 사지를 바랍니다. 이제 원불교 버리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하면 교회가 붕대듯이 원불교 버리고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해서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다짐하겠습니다. 원불교 버리고 자 원 원하면 여러분 원망합니다. 원 불 교 싹 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원망 불평해봐야 떡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원망 불평은 몰아내고 감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삼사 자 첫째 예, 부모 사랑 다 같이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가족끼리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서로 가족끼리 여보 미안해요 사랑할게요 아빠 엄마 사랑할게요 형제끼리 사랑하며 우리 살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몰라서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안한 마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시고 다짐도 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가족끼리 이야기했어요?
얼굴 보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가족의 얼굴 보면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이야기합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